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15강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키파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파이란 말 그대로 픽셀이 유동화하는 것입니다. 픽셀이 움직이는 값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즐겁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키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파이는 여기 메뉴바 중에서 필터 부분에 있습니다. 필터 부분에 보시면 리키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뜨는 거는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새로운 창이 떴을 때 좌측 부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우측에 있는 자동화 부분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눈을 일단 캔슬하시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메뉴바 부분을 보시면요, 포토샵 버전이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프리페어런스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Use Graphic Processor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픽셀 유동화, 자동화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픽셀 유동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터에서 Liquify 클릭. 이번에는 안 떴죠? 아무것도? 아까는 영문으로 뭐라고 떴었잖아요. 근데 그게 설정을 안 했다, 체크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맨 위에 부분부터 그 리키파이를 여시면은 지난번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툴박스가 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에 자동화 부분이 또 떠 있어요. 좌측 부분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첫 번째 툴은 Forward Warp 툴이라고 해서 일명 꾹꾹이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꾹꾹 눌러서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커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커서를 키보드에서 꺾기 가로 있습니다. 대괄호. 오른쪽 거 누르시면 커서가 커지고요. 왼쪽 거 누르시면 작아집니다. 요 첫 번째 꾹꾹이 요 툴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턱선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조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요. 잘 안 보이셨다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툴이 있기 때문입니다. Reconstruct 툴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을 원상 복귀하는 툴입니다. 이렇게요. 그대로 복귀가 되죠. 세 번째 툴은 스무스 툴이라고 해서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툴입니다. 화면을 키워보면은 만일에 이런 귀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서 조정을 하셔서 이 세 번째 툴에 놓으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블러 처리가 되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머리 끝부분이나 이런데 이미지가 너무 날카롭게 잘려 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오리 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회오리 툴은요, 코에다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놓으시고 코에 꾹 누르시면 코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코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툴을 눌러서 원상 복귀 하시면 됩니다. 회오리 모양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 툴은 모양 자체도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기를 줄일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네, 눈에다가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서를 맞춰서요. 눈에다 놓고 꾹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민망하네요. 죄송하고 두 번째 툴로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툴은 반대로 줄이는 거에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키우겠죠? 커서를 오른쪽 클릭 키우시고 눈 알만 키워볼까요? 검정 부분만 키워지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흰색 부분도 키웠네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그냥 계속 커집니다. 커서를 더 키워야겠네요. 더 키우면 더 키우는 만큼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툴 눌러서 마찬가지로 원상 복귀 가능합니다. 그 다음 툴은 한쪽으로 모으는 그림으로 돼 있죠. 화살표 이쪽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는 거죠. 머리가 너무 막 휘날리는 머리를 가졌을 때 조금씩 정리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눌러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툴이요. 프리스 마스크 툴이라 해서 이미지를 보존한 상태로 다른 것들만 픽셀 유동화 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귀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겠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두고 다른 부분만 뭐 꾹꾹이나 이런 걸로 보통 이걸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만일에 귀 부분 있는데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빨간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다 끝내신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지우개 모양 그걸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사람 모양 툴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뜹니다. 만일에 이렇게 자동으로 모양이 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내리시면 자동으로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늘려주기도 하고요. 코를 약간 코평수도 줄여줄 수 있고요. 입꼬리도 올리면 한꺼번에 양쪽이 같이 올라가고요. 입술 조금 더 내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요. 눈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렇게요. 재밌죠? 그리고 지금 이쪽 이거를 끄고 그냥 여기다 놓은 상태로 이쪽에 있는 자동화 부분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동화 부분은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Face Oil Liquif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모양을 여기에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조금 전에 오른쪽 사람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보이시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만 왼쪽만 됐죠? 오른쪽도 같이 하시고 싶으면 가운데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1 됐을 때 오른쪽도 1이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커지고 똑같이 작아지고 코 부분은 길이를 길게 작게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냥 코 평수 옆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입도 마찬가지고요. 스마일하게 할 거냐 입꼬리를 내려서 울상을 만들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워퍼 립, 립 두께도 가능하시고요. 아랫입술 두께도 마찬가지고요. 입 평수도 마찬가지고요. 입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스 쉐이프 여기 부분은 이마를 길쭉하게 내리기도 하고요. 턱선을 올리거나 내리기도 하고요. 턱을 옆으로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요. 얼굴 평수를 줄이거나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한번 재밌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본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바뀐 거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재미있는 픽셀 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포토샵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용 예제를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가 설명하는데 잘못된 게 있다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